안녕하세요. 100년전쟁에서 게임 기획을 맡고 있는 강형구라고 합니다. 시스템 기획을 맡고 있는 임성식입니다. 먼저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서머너즈1은 턴베이스 게임이었었는데 이번에 실시간 대전 게임으로 변경되면서 또 아마 좀 어려움을 좀 겪으셨을 분들도 많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구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게임에 주는 재미는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발력하고 그다음에 판단력 그리고 유저 간의 심리, 이 세 가지 요소가 실시간 대전의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어함에서 오는 재미를 즐거워하는 유저들에게는 앞으로 좀 더 코어하고 계속 경쟁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법한 시스템도 향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경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경기들을 발췌해와서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시스템인데 이는 처음으로 이 게임을 접하신 분들에게는 플레이하는 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미 익숙하신 유저들에게는 승부욕을 더 북돋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순위만 경쟁하는 정규전뿐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해 갈 예정입니다. 연맹 콘텐츠나 레이드 같은 그런 콘텐츠들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추가할 예정이고요. 현재 CBT에서 겪어보셨던 연맹 시스템은 단순히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른 연맹원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수준의 콘텐츠들 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연맹원들과 함께 게임에 접속해서 같이 전투를 즐길 수 있는 모드들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몬스터들이 각자의 사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보여진 모드들에서는 사용률이 낮은 다양한 몬스터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모드들을 플레이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또한 저희는 최상의 유저들을 위한 콘텐츠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명예와 자격을 갖춘 유저들이 서로 경쟁을 더 심화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에서의 그 월드 아레나를 떠올리시면 쉽게 상상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게임이 진짜 게임 같거든요. 실시간 대전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고 노력해서 저희는 사실 e스포츠화하는 것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마스터하기 힘든 게임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e스포츠화 할 때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많은 비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유저분들의 지지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0년 전쟁이라는 게임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 게임이 지금도 재밌고 계속 재밌을 것 같고 다음에 더 재밌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저희 100년전쟁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게임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전쟁의 정식 오픈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